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금, 토, 일, 3일 연휴 동안 차 한 대 매입하고 두 대 판매 완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또 제가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구독자님한테 좀 매입한 차량이 있어서 한번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 차량은 21년 등록됐고요. 21년 형식의 3.5톤 광폭 인바디입니다. 주행거리는 8만 킬로고요. 마이티는 슈퍼 등급 골드 등급인데, 골드 등급의 차량이고, 원래 영업용은 쓰는데, 영업용 대비 주행거리 짧아야 8만 킬로 썼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작이 블랙박스,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 내비 이런 거 다 되어 있고, 뒤에 이트랙이라 보조기기 부장치 다 되어 있으니까, 혹시 광폭 인바디 빠르게 8개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좀 최적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상품화를 했는지 한번 차량을 영상을 보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고요. 갖고 와서 정전도 했고, 조금 전에 세차장에서 마무리 작업, 세차 작업해서 상품화 사진 찍는 도중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시면 골드 등급,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네. 이쪽 핸들 보시면 전자기기 되어 있고, 여기 통풍 발열 시트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87,837km고요. 말씀드린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런 거 다 되어 있고, 5단 수동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올류마이틱 요소수가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스토커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번부터 보여드릴게요. 타이어 상태 요 정도. 한 50% 이상 앞프 랜드 남아있네요. 프레임도 깨끗하고요. 여기 보시면 요소수 들어가는 스토커 진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트랙 매립형으로 싹 세팅해놓으셨고, 적재함 철판을 했습니다. 여기 물기는 세차하면서 안에 닦아가서 그런 거고요. 제원 한번 말씀드리면 길이는 4560, 높이 2100이고, 폭이 2250 정도 됩니다. 상태는 깨끗하죠? 양호하기 때문에 얼마 안 썼어요. 8만 킬로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리셔가지고 얼마 쓰진 않았고. 그래서 혹시 저렴한 가격대에 영업용 쓰실 분들, 가성비 세팅되어 있는 차 찾으시는 분들은 상단에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이어, 뒷타이어 마무리 찍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올릴게요. 이게 보조기 피장치. 수 있는데 되어있습니다. 네. 보조기 배장치. 그래서 혹시 3.5 광폭 인바디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